이게 진짜로 한 말이 맞나 제가 전 다시 찾아봤었었는데요. 이 얘기 처음 다른 친구한테 들었을 때. 윤석열이 국민은 항상 옳다고. 이념보다는 민생을 챙기라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서 이제 나온 반응인데요. 그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가 정말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윤석열은 절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눈치를 안 본다고 그동안 말해 오셨었는데, 네. 지금 모습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아, 진짜 이런 말을 했다니. 국민은 항상 옳다. 네, 제가 그거는 바꿀 의사가 없어요. 윤석열은 국민을 약자로 보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즉, 여론이 좋든 나쁘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지금도.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사실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내세운 사람 왜안 찍어, 이 자식들이, 개돼지들이. 이것도 확 가서 다 밟아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국힘당이나 지배층 내에서는 굉장한 반대 여론이 일었단 말이에요. 보궐선거 이후에. 자기 세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기도 들고 막 화도 내고 막 혼란스럽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신경을 약간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장반성쇼를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칼 들고 맨날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분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착해졌어요. 그래서 반성한다 그러고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그 생각 드지 않아요? 제가 저러는 거 보니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더 무섭긴 했었는데 맞네 정확하네요. 그죠? 이거 내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칼 들고? 그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네요. 딱 그것이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그야말로 악질적인 재벌가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엄청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피해자가 막 폭로하고 그걸 언론사에 제보하고 폭로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꿈쩍도 안 해요. 막 오히려 공격하고 뻔뻔하게 잡아떼고 그랬는데 너무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처벌될 위험에 처하니까 쇼를 해요. 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 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살인청부업자 고용합니다. 그 장면에 나와요. 네네.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묘사한 거나 지금 신선님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나쁜 짓 맨날 하던 그 폭군이 갑자기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한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나쁜 짓을 하려는 거죠. 이제 제대로 칼침 놀려고 벼르고 있다. 이 굴욕까지 더해서 이를 그렇죠. 갈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아마 이래저래. 하나 더 왔다. 하나 더. 하나 더 왔다. 저 뒤에 있는 벽에 게. 있어, 저 벽에. 저 뒤에 벽에. 오케이. 오케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지직거렸어요. 내가 뭐, 이거 왜 소리가 이렇게 작지? 쾌감이 좀. 바바박 소리, 바바박 소리 나야지 지금. 우리 집 건 제대로 나는데. 잡을 때마다. 쾌감이 좀. 그 조선일보가 요새 윤석열 엄청 까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보면은 59분 대통령이 별명이래요. 그래서 네. 한 시간 있으면 59분 동안 자기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여의도에 이제 유명한 많아요. 네. 그런 소문은.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다.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부터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럼요. 저는 누가 원고 아니 썼었나 그 이런 윤석열 소문 안 돼요. 아, 윤석열 속을 어떤 사람인데요. 아니, 근데 너무 사실은 이 무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차피 귀뜸으로 그럼요, 듣고 있는 그럼요. 거고. 근데 이 표현을 자기 입으로 다시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은 항상 옳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제가 소통이 그동안 부족했다. 이런 약간이라도 자기 부족점을 인정하는 말, 네. 이것도 아날롬 아닙니까? 아날롬이죠. 근데 하는 거는 정말 나쁜 의도가 있어요. 아, 의도가 있다. 그럼 하면서 속으로 킬킬거리는 거죠. 너희들 이제 기다려. 칼에 가는 거군요. 킬러 다 고용해 놨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할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굴복하는 거고 반성하는 건 못해요. 윤석열 성향에서. 그러니까요. 네,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이런 짓을 태연하게 할수 있다는 것은 칼을 뒤에서 갈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큰게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더큰게 온다.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네,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